눈꽃이 궁합을 보는데 생년월일 사주 물어봤다. 여러분, 신령님한테 홍길동인지 어우동인지 당연히 보고하는 게 예법이야. 신점이라고 뭐 당사자 얼굴 보고 너뭐 때문에 왔구나 물어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2021년도 신축년을 맞이해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날지 구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네. 또 노트가 또 있어야지. 나는 쓰면서 점을 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쓰면서 점 보는데 걷다 대놓고 뭐 마녀가 철학점을 보네. 아, 대도 않는 얘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자, 노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2021년도 구군을 보라는 거잖아. 네. 2021년도의 구군은, 자, 여러분, 코로나는 여전히 남아있고, 네. 그러나 이제 백신이 이미 하반기부터 널리 이제 서서히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접종을 하는 시절이 오고, 두 번째, 제약회사나 기타 다른 회사의 주식의 변동이 온다. 경제 흐름을 보면 주식의 변동이 들어와. 이제 내년에는 이게 약간 내려가서 거품이 좀 빠질 거야. 빠지고 천천히 가. 근데 한번더뛸 거는 백신이 상용화됐을 때그 제약회사에 관련 주들은 다시 한번 폭등을 합니다. 세 번째, 자동차에 관련된 수출에 어떠한 부분이 활성화를 띈다. 코로나 이후로 판매가 상승을 할 거야, 점점 더. 근데 할부에 대한 개념과 캐피탈의 개념이 있을 거고, 소형차도 무시하면 안 돼.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디자인이나 기능성이 추가가 되는 게 히트를 치는데, 그게 이제 아우디, 벤츠 요런 쪽으로 보이는 게 있어. 차 안에서 외부의 공기가 소독이 된다든가, 공기청정이 차 안에 들어가는 거, 옵션이 강화돼. 지금처럼 그냥 단순한 에어필터 개념이 아니라, 이균 있지, 바이러스, 세균, 그러한 부분이 차 안에서도 충분히 필터링이 되게끔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이 더잘될 거다. 이거는 이제 체, 뭐 운동, 뭐 이런 거랑 음악, 우리 말하는 케이팝 이런 그렇죠. 식으로 더 유명세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헐리우드의 우리나라 드라마,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는 시선이 멋있다. 쟤네들 조그마지만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개념이 생길 거야.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때 국민이 단합하는 모습과 정치적으로 국가에서 진료를 하는 국가 의료보험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부러움을 사. 분명히 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서 이 정도 혜택을 주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세금이 비싼 편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 알아야 돼. 근데 세금이 올라갑니다. 아이고. 또 새롭게 이슈가 되는 정치인이 하나가 나타나. 하반기에. 네. 그러니까 지금 누구 이렇게 하듯이 그때 되면 이 사람이 언젠간 대통령이 될 거고, 이 사람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뭔가 국민의 희망을 얹을 수 있게끔 여론의 몰입 네. 이런 걸할수 있는 스타가, 정치적인 사람이 하나 나온다. 네. 뭐이 정도고. 그다음이
정리정돈이 되는 한 해가 되는 게 신축년이야. 정리정돈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마무리, 그 다음에 김정은에 대한 어떠한 우리나라의 태도, 네. 그 다음에 고상간에 내년에도 여전히 미사일은 쏩니다. 정리정돈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피바람이 불어서 휙 하고 이슈가 되게 쓰는 사건이 내년에 있다. 누군가는 그거에 대한 총대를 매. 그러니까 지켜보면 알겠지. 무당의 말은 지켜보면 알아. 그렇게 되고 큰 이제 사회에 옛날 세월호처럼 어떠한 사고가 있어서 사망자가 조금 있는 게 보이지만 그게 세월호 단위만큼은 아니야. 그래도 사건 사고로 인해서 크게 사회적인 어떠한 사고가 터져서 희생자가 있고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북한은 여전히 X자를 할 거고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어떤 부분에서 우호적인 부분이 있어서 무역이나 기타 다른 부분에서 우리한테 좋은 방향으로 한 번은 이렇게 밀어준다고 해야 되냐? 그게 미국의 도움이 네. 들어오죠. 우호적인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일본은 여전히 안면 깔 겁니다. 일본은 여전히 한국을 욕하고 한국에 끝없이 독도를 한 번 또 쓸고 가는 얍삽함을 보일 거고 그리고 일본은 내년에 머리 아픈 국가적인 부분 재난이 또 일어나니까 어떠한 이제 태풍이 됐든 뭔 쓰나미가 됐든 지진이 됐든 그러한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 뭐 대충 뽑아도 이 정도인데 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돼?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너무 적당하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럼 네. 아니 난 이렇게 써야 연검이 떠 그래 나 요번 기회에 얘기하는 거야 네. 누가 어디 댓글에 어? 눈꽃이 궁합을 보는데 생년월일 사주 물어봤다 여러분 신령님한테 홍길동인지 어우동인지 당연히 보고하는 게 예법이야. 신점이라고 뭐 당사자 얼굴 보고 너 뭐 때문에 왔구나 물어도 나도 알죠 여러분 나한테 전본 사람은 그럼요. 홍길동 이름 쓰면 이 사람이 왜 왔는지를 써 언제 태어난 누구 자손입니다 거를 알려주고 그럼 근데 그거 물어봤다고 나보고 철학점이니 근로점번이 말도 안 되는 사람 그렇게 가지고 놀다가 정말로 관제 타는 거야 나는 6살에 무불통신한 오리지널 강신무고 단 한 번도 이북 결례가 아닌 다른 결례로 가릿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이북 만신으로 여전히 단 한 번도 철학 공부를 한 적도 없고 타로 공부도 한 적이 없지만 타로는 무지랭이 때 갖고 놀았지 타로로 공부를 한 역사가 없어 오해하지 말고 정확한 신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 소소하지만 작은 힘 보태서 열심히 천신기도를 할 테니 여러분 코로나 극복하면서 사회 속에서 각자의 맡은 바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멋있는 인생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